근데 그 비타민이 이제 합성 비타민도 있고 천연 비타민도 그렇죠. 있는 거죠? 이 그렇죠.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예. 건가요? 이제 결국 오늘 얘기의 그 핵심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만드는 방법도 다릅니다. 합성 비타민은 대개 석유화학 물질을 주원료로 사용해요. 대개. 그래가지고 복잡한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천연 비타민은 자연식품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 안에 영양 성분이 최대한 보존되도록 고안된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분자 구조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분자 구조에서도 물론 평면적인 구조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물질인 겁니다. 이걸 지금 이성체라고 그러거든요. 이성체. 이성체를 우리 몸은 전혀 다른 물질로 인식해요. 그래서 효과도 크게 다른 겁니다. 이제 꽃에 비유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데, 꽃. 예? 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조화와 생화가 있습니다. 예. 우리한테 감을 주는 꽃은 어느 쪽인가요? 당연히 생화죠. 예? 합성 비타민이 조화라면 천연 비타민은 생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성 비타민은 이제 인위적으로 과학적으로 만든 거고, 그렇죠. 천연 비타민은 뭔가 이제 자연의 물질에서 뽑아가지고 그렇죠.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자연에서 뽑아서 만들 수도 있고, 자연식품 그대로, 그 자체로, 그거 먹기 좋게, 최소한으로 가공해서 만든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화나 조화 말씀하셨지만 이제 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 그렇죠. 그 똑같죠. 안에 있는 성분이 완전 다른 완전히 거잖아요. 다른 거죠. 예? 향미 성분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일 수도 있고, 우리한테 감흥을 주냐, 안 주냐, 그 차이죠. 그럼 이제 합성 비타민이 좀 나쁜 약이라고 보는 이유는 어떤 예, 그렇게 데일까요?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예. 그게 사실 합성 비타민을 알면은, 아, 이게 의약품과 비슷한 면이 있네? 라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그게 영양제들이 다 그래요. 합성 영양제들이. 그게 합성 영양제가 처음에는 우리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게 합성 영양제는 의약품보다는 좀 약하지만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에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도 있고요. 제품에 따라서는 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문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이어터리 서플먼트 이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합성 보조식품입니다. 합성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하면은 사망률이죠. 사망률. 네. 합성 영양제와 사망률과의 관계. 예? 관계. 를 다룬 논문인데 결론이 여기 나와 있어요. 결론이. 예, 뭐라고 나와 있나요? 비타민 및 미네랄 보조식품은 총체적으로 사망률을 높인다. 이 현상은 비타민뿐만이 아니라 철분 보조식품 같은 미네랄 제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예, 철분 보조식품에서도 아주 심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뿐만이 아니고 미네랄 보조식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말이죠. 예, 어떤 회사들이 만드나 이런 합성 비타민 합성 영양제는 대개 제약회사나 화학회사가 만든다. 예? 그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죠. 거기 대변인들이 하는 그 고백이 있는데 예? 그걸 잘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의 진정한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약회사다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고백을 해요. 이말 속에 여러 의미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이 얘기가 그러면은 FDA가 뭔가 국민들을 그렇죠. 위해서 일을 한게 아니라 제약사들을 물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죠. 근데 어느 쪽을 더 우선하느냐. 제약회사 쪽을 더 우선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비타민은 그럼 대체품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중요한 대목인데. 예, 대체품이 없다는 말이 저는 옳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조인자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해하면 저 이해가 됩니다. 그 보조인자, 그게 뭔가 하면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비타민도 그렇고 미네랄도 그렇고 우리 몸에서 흡수 이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와주는 그 물질이 필요해요. 단일 물질만은 흡수 이용이 잘안 돼요. 예? 그게 도와주는 물질이 바로 보조인자인데 그 보조인자에는 다른 미네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항산화 물질이라든가 또 수많은 식물성 영양물 이걸 갖다 이제 파이토케미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그 자연식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우리 몸에 이용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연식품을 대표하는 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걸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여기서 또 논문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과일과 채소죠. 과일과 채소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영양분이죠. 예? 과일과 채소에 파이토케미칼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 파이토케미칼들의 역할을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써놨는데. 그 과일과 채소가 갖는 항산화 효능, 항암 효능은 이 파이토케미컬들, 예? 수많은 종류의 영양분들의 시너지 효과에서 나온다라는 내용을 보고한 논문이거든요. 여러 영양분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양분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보조인자에는 말이죠. 이런 그 영양분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게 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효소 그다음에 또 이제 호르몬 같은 거 산소 같은 거 이런 것들 넓이에서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자연식품에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냐? 대체품을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C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예. 비타민 C만 먹는다고 그 작용 효과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다른 보조인자들 그게 같이 먹어야 네. 비로소 원활한 흡수 이용이 일어난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좋다고 하는 그 성분만 지금 약으로 뽑아서 먹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성분만 만들어서 네. 그거를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합성 영양제를 먹고 있던 1만 1천 명의 사람들의 혈액을 이제 연구한 결과가 있죠. 그 사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연구인데요. 그 이 연구를 한 기관이 그 히포크라테스 건강연구소라는 데예요. 이게 미국에 있는 연구소인데 이 연구소에서 매년 그 흥미있는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1만 1천 명에 달하는 그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이 집단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천연 영양분을 안 먹고 주로 합성 영양분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영양분이 혈액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흡수 이용되지 않고. 예? 이분들은 영양분 결핍 정도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 합성 영양분, 문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말이죠. 약물 중독 현상을 보이고 그 복용을 중지하니까 금단 현상까지 보였다고 그럽니다. 그 일부 계층에서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 실험 결과는 20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대요. 근데 또 놀랍게도 이들에게 3주 동안 천연 영양제를 먹이고 자연식 생활을 하게 했더니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문제가 없어지면서. 이게 바로 합성 영양제 문제점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결과만 보면은 사실은 뭐 전혀 흡수가 안 되고 돈만 쓰는 거네요. 그렇게 나타난 거죠. 합성 영양제 무용론을 보여주는 그 사례죠. 네.